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Now when a girl walks in with an itty bitty waist and a round thing in your face, you get sprung. 2시 탈출 헐트 쇼. 어느 때 방청객의 환호와 소리 지르는 소리가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야, 오늘 어린이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날,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오늘 컬투쇼 어린이날 특집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역시나 우리 어린이들이 반 이상 어린이들 와 있기 때문에 자, 어린이들만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이야 어 신났어. 다들 눈이 약간 돌아가 있어. 예, 그렇지, 그렇지. 자, 바로 컬투쇼가 준비한 어린이날 특집 일명 아이 잘한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민의 성의 균디와 함께 스페셜 DJ를 맡아줄 분은 우리 컬투쇼 패밀리 한혜. 안녕하십니까. 이야. 저 이 정도면은 어린이들한테 인기 많은 거죠? 이제 인지도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혜 아저씨를 아는 어린이는 소리 질러.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아까보다 살짝 작아진 것 같긴 하거든요. 시작이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아나? 이렇게 하는 친구. 다른 건 모르겠고 굉장히 착한 친구들인 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유 정말. 오늘 어린이들 모두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의 참가자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장기자랑 아이 잘한다 시간이 있는데 전국 어린이 장기자랑을 저기 전국 어린이 장기자랑 빰빠밤빰빠밤빠 이거 있을 예정이에요. 아까 한 시간 훨씬 전에 와서 리허설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자 오늘 특집은요 맛있다 우리 우유 우유 자조금 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컬투쇼 어린이날 특집 아이 잘한다 첫 무대 라이브부터 엄청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천하의 뽀로로가 이분에게는 초통용 자리를 내어줬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뽀로로를 네. 밀어냈어요. 뽀로로를 밀어낸 남자. 전국의 어린이들이 모두가 떼창하는 노래 주인공 우리 이무진 씨의 라이브입니다. 신호등이고요.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마다 손엔 한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이 질려 도망간 친구가 뇌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덩그러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와 함께 온 세상을 거니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저기 신호등이 내 머리 속을 타. 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네. 삼색 조명 화이트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만 붉은색 노란색 사이삼촉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저 신호등이 내 말이 속을 텀 뭐가냐 내가 반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저 눈앞이 샛노란 분야 S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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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dry, dry, s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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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s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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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무진 씨, 야 좀 오세요 일로. 야 아. 이게 말이 되는 분위기입니까? 야 이무진 씨의 노래가 안 들려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신나게 따라해줘갖고 와 인사 좀 부탁할게요. 여기 마이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네, 가수 이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어린이날 특집으로 저희가 마련했는데 우리 이무진 씨도 오늘 복장이 어린이처럼 아주 귀엽게 네, 빨강 바지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당연히 이런 날인 줄 알았어요. 아. 모든 어른들이 모든 성인들이 이제 어린이화 되는 날인 줄 그렇지, 알고 맞아,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단? 아마 그나마 그래도 그렇죠. 입고. 제 옷장 중에 가장 어린 옷이에요. 아. 가장 어린 톤으로 입고 왔습니다. 아, 네. 예 예. 어 근데 아. 오늘 분위기 어때요? 노래 부를 때. 어.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를 막 3-4만 명 앞에서도 불러보고 진짜 어린 분들이 계신 프로그램에서도 불러보고 했는데 네, 네. 이 정도로 호응이 좋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폭발적으로 집중적이게 예, 폭발! 폭발하다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릴 정도의 그런 날이 예. 예. 아니요 저 어떤 부분에서 다 같이 그 후렴을 부르는데 막 뭉클해. 네. 어, 네. 나는 직접 본인의 그 마음이 어떨지 궁금해요. 아. 이렇게까지 다 따라 부르고 막 이러면 막 뭉클할 것 같아.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아 매번 그렇고 슬 적응될 때가 됐는데도 이게 항상 아 이게 오더라고요. 뭐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 감정이 몰려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계속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추억 속에 이 노래는 늘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사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사실 지금 현장에는 약간 지금 피곤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침부터 일찍 와갖고 집중도가 떨어져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노래가 나올 때는 다 같이 그냥 폭발적인 떼창과 저는 너무 놀랐던 게 그러니까. 후렴 말고 나중에 아우트로에 애드립 있잖아요. 애드립까지 다 따라 그런 걸 카피를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야. 9909님이 이 노래는 10년 뒤에 군가로 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가면 그치. 붉은색, 보라색, 나는 나는 잠시간 행군하면서 막 부르는 거야. 아이고, 와, 눈 좀 슬픈데요, 그거. 아, 그럼 그래. 그 안에 또 히트곡 계속 나올 때. 예, 그래야죠. 예, 그렇죠. 예, 자 이무진 씨의 멋진 오프닝 무대로 시작한 컬투쇼 어린이날 특집 아이 잘한다. 오늘 특별한 선물도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바로 어린이 성장에 좋은 우유 기프티콘. 오, 이게 얼마짜리예요? 아, 뭐 우유 하면은 여러분 작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5만 원권 쏴 드립니다. 아, 5만 원. 너무 좋아하는데. 아, 무럭무럭 자라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네, 오늘 어린이 장기자랑 듣고 보고 즐기시면서 감상평 보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우유는 뭐 어렸을 때부터 쭉 먹고 자란. 예, 저도 막 집에 갔다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500ml 이거를 딱 그렇죠. 원샷 딱 때리고. 아, 그렇죠. 근데 아. 그게 약간 머리 둘레 쪽으로 갔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예. 예. 아 이게 잘못 성장된 거죠. 예, 예. 키로 쭉 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양 공급이 워낙에 좋아서 두뇌 공급도 많이 되고
자, 성장기 어린이에게 제일 좋은 포도당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서 칼슘 섭취량이 증가가 되고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 뇌와 신체 발달에 돕고, 저는 특히 뇌 쪽에 많이 발달이 되었고 키 성장에도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우유는 특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꼼꼼하게 관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 우유인데요. 우리나라 우유 많이 먹어야죠. 그렇죠. 살균 처리도 네. 잘 되고. 네. 우유 많이 먹었죠, 우리 저 이문진 씨도. 네, 저도 어릴 때 엄청 많이 먹었죠. 그죠, 그죠. 네. 아, 이 피부는 우유 많이 먹은 피부. 아, 그래요. 우유빛, 우유빛깔이야. 네. 우유빛깔. 아, 네, 우유빛깔이에요. 아예 시커먼데 무슨 말씀이세요? 초코 우유도 있잖아. 아, 좀 초코 우유, 초코. 아, 피부의 결이 그리고 매끄럽잖아요. 어들버들해. 우유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요. 단백질. 어우. 자, 맛있는 우유 기프티콘 받으시려면 오늘 2시간 내내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한번 다 같이 외쳐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준비. 됐죠? 네!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잘했어요, 잘했어요. 야, 따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 우리 잠시 후에는 이무진 씨 외에도 또 다른 특별 초대 손님도 같이 만날 수가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컬투쇼 1부는 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개최되는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와 함께합니다. 광고요! Here we go! 밤하늘에 별을 떠서 너에게 해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와, 시킨 것도 아닌데 정말 대박. 야, 목소리 들리십니까? 제가 이 노래 틀어드리는데 따라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걸스 어린이날 특집 바로 두 번째 손님을 모십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 경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인사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경서입니다. 아~ 또 감동적이지 않아요? 경서 씨 어때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진짜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어요. 너무 뜨겁게 맞아주셔가지고. 아니, 어린이들이 뭐 이렇게 따라 부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에너지 좋게 네. 폭발적으로 따라 부르는 것도 오랜만이시죠? 그렇죠. 또 따라 불러주시긴 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제 인이어를 거치지 않은 채로 듣는 생 목소리들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약간 밤하늘 이런 느낌 아니고 밤하늘에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예전에 그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나왔을 때 그 완전 초통령 노래였잖아요. 그쵸, 예. 야 사랑을 했다 애들이 여기 와서 다 따라 부르는데 막 와. 근데 왜 이렇게 이무진 씨하고 경서 씨 노래를 좋아하는 걸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번 뭐? 아. 그래. 아, 어르신처럼 얘기해. 아, 좋으니까 그렇지. 쇼츠에 많이 나와서. 요즘 안 나오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무진 씨는 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살짝 부끄러운 부분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러면 뭐 누구 입으로 얘기해요? 네가 네 입으로 하세요. 대답해 주세요. 그렇네. 예.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신호등이라는 노래 한정에 이제 어린 분들께서 아무래도 어릴 때 기초적으로 배우는 색깔이 들어가 있고 좀 제가 역동적으로 잘 써서 그렇지 않나. 신호등이라는 것도 그 길 건널 때 교육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 맞죠. 많이 접하기도 하고 네. 손 들고 건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에서 그런 거 아니 멜로디 때문일까요? 이부진 씨 목소리가 아이들한테 꽂히나 귀에 이렇게? 와, 제가 제 입으로 제 목소리는 여러분들께 꽂혔습니다. 말하기도 참 웃기잖아요. 저는 그 색깔의 힘이 좀 강하지 않았나. 색깔의 힘. 색. 네. 푸른색. 이거 여기서. 그래, 아니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어린이들이 따라 부르는 노래들이 대부분 좀 정박이 많잖아요. 따따 이렇게 부르는데 신호등은 어려워. 좀 리듬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따 막 따라따 따라따 따다다 따라따라따 말해서 막 각자의 멋도 내고. 그러니까 우리 경서 씨, 경서 씨 노래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을 줄 알았어요? 진짜 몰랐고요. 제가 제 거는 가사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X라는 게 어린 친구들이 X가 모든 사람이 읽기가 참 어려운데 X가 전에 만났던 그런 X인데 그거를 또 요즘에 초등학생들 다 X가 알아요. 있어요. 다 X가 있어서 그게 또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다 알잖아요. 그죠? 아. 아오.
네. 좋은 마음이네요. 예. 그러니까 어른이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진짜로. 자, 이무진 씨가 다음 주 신곡이 나와요. 아, 네. 5월 9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아. 아. 어떤 곡입니까? 잠깐 시간 될까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좀 소심하고 좀 조심스러운 한 남성의 아주 작은 한 남성의 고백 이야기를 노래 안에 좀 담아봤습니다. 잠깐 시간 될까. 이게 신호등처럼 완전 뭐 정민 떼창송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런 약간 그런 이유인가요? 느낌이 좀 오나요? 아니요, 이거 더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만 좀 그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신곡 미리 배워보기. 제가 한번 살짝 불러볼까요, 그러면? 네네네. 네, 이 친구들이... 공개를 여러 번 해가지고. 네네. 그러면 그냥 살짝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하이라이트 부분. 아, 반주가 있구나.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 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이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혹시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답 안 해줬잖아. 너는 나 어떤 것 같아? 부담 안 가져도 돼. 진짜야 나는 괜찮아.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 오, 좋다. 이런 노래입니다. 내가 그리 갈게. 노래 따라 볼 수 있겠어요, 친구들? 네. 그래요? 진짜요? 이 노래 어려운데 박자도 어렵고. 네. 박자가 쉽지 않은 박자였는데. 오, 그러니까. 야, 노래도 좋다, 이 노래도. 감사합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경서 씨 어때요, 이 노래? 되게 좋아요. 그리고 따라 부르기 쉬울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죠. 이 가사지 보면서 지금 같이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진 씨 혼자 부르는데 저는 저 너머에서 아이들이 같이 부르는 소리가 약간 들리더라고요.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가사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우리 여기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도전해봐 주세요, 아니, 여러분. 한 번만 하는데도 따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경서 씨랑 같이 좀 한번 해볼까요? 아, 해볼게요.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 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 야, 말고 대면 혹시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답 안 해줬잖아. 너는 나 어떤 것 같아? 부담 안 가져도 돼. 진짜야 나는 괜찮아.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 야. 뭐 다들 뭐 음천이야. 음악 천재 같아. 이게 되네요. 금방 따라 부르네. 이게 되네. 아.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경서 씨의 노래도 떼창으로 정식으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 정말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대변하는 노래입니다. 바로 그 노래 나의 X에게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 따라 부르실 수 있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게 말할 거야. 너를 좋아한다고. 이 노래 다들 부를 수 있어요? 크게 부를 수 있어요? 좋아요. 같이 해봅시다. 안녕 그대야. 요즘 어떻게 지내? 가로수길 걷다가 생각이 나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우리 둘만 없어서 어색했었어. 늘 집에 갈 땐 항상 뒤돌아보면 날 보며 웃어주던 네가 생각났어.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
깨고서 벚꽃은 니같이 듣고 있으면 부러울 게 없어서 너만 있으면 널 사랑할 때 내가 너무 그리워 날 보며 웃어주던 네가 보고 싶어 야, 감동이 무대네, 감동이 무대야, 정말. 와,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 불러주는 히트곡이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노래 없죠, 우리 한혜 씨. 뭐 전무하죠. 전무하고, 아니 저는 너무 궁금한 게 태균 형님한테 네네. 지금 컬트 쇼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예. 이렇게 완곡을 박수를 계속 치면서 그러니까 다 따라 부르는 모든 곡을 떼창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예, 아, 있었어요. 지금 두 곡은 그렇잖아요. 예, 있었는데 뭐 사랑을 했다도 그렇고 제 노래 중에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뭐죠? 자, 여러분들 이 노래 따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노래면 아저씨 노래예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이에 함께할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제 노래예요. 아니. 원래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곡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야, 이 노래 몰랐죠? 제 노래인지. 네. 그거 봐. 어렸을 때 부르고 자랐을 거예요. 아마. 엄청 불렀죠. 그게 제 노래예요. 우리 지금 8264님께서도 대학 축제 때 가수들 와서 노래 부를 때 학생들 소리 지르는 것보다 지금 스튜디오가 더 크고 커 보이네요. 그렇지. 너무 신나고 즐거운 게 소리만 들어도 느껴지고 오늘 분위기 역대급으로 최고일 듯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공이지만 오늘 또 이무지 씨하고 경서 씨하고 함께해 주셔서 더 빛이 나는 것 같고요. 잠시 후 2부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어린이 장기자랑 아이 잘한다를 진행할 건데 대상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잠깐 우리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이야. 일단 뭐 이 정도의 상품권이면 뭐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이 더 신이 났죠. 표정이 묘하게 바뀌어요 지금. 저희 넷이 모두 심사위원이에요. 심사를 하고요. 심사 기준을 이무진 씨, 경서 씨가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어떻게 기준을 삼으실 건지. 저부터요? 네네. 제 개인적인 심사 기준은 아무래도 어린이 다운가에 좀 초점이. 어린이 다운가. 네. 너무 어른스럽게 하면 그것도 약간 단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다들 때가 조금씩 타잖아요. 그렇지. 네, 우리 다 좀 때 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밀지 않아도 되는 모습을 보이는가? 순수한. 네, 순수한. 저는 그쪽에 조금 뭔가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경서 씨는? 저는 그냥 제 마음에 와닿으면 점수를 줄 것 같은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높은 점수 주고 싶지만. 얼마나 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높은 점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아까 경서 씨가 말씀하신 대로 다 마음 같아서는 만점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저희가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순위를 소신껏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상편 보내주시면 우유기프티콘 5만원 드리는 것도 아시죠?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광고를 짧게 듣고 저희는 넘어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2부에서 장기자랑 이어집니다.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누가 누가 잘하나 다 같이 뽐내봅시다. 걸투씨 어린이날 특집 어린이 장기 자랑 대회. 아이 잘한다. 이게 저희가 이제 뭐 한 몇 주 전부터 예고를 이제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예고가 나가자마자부터 신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무려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팀이 총 16팀이 오늘 맞아요. 장기자랑을 하게 됩니다. 와. 네. 진짜 신청이 정말 정말 많았고요. 여기 올라온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온 거고요. 오늘 또 대상만 선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본선에 올라온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푸짐한 선물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빨리 해볼게요. 많은 친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어린이날 특집 아이 잘한다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두둥땅. 장구와 꽹과리 연주로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해줄 우리 풍물 형제를 모셨습니다. 와. 울산 온산초등학교 5학년 1반 장관 친구, 3학년 3반 장율 어린이가 준비한 풍물놀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예! 잘한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 박혜민님도 시작부터 세다. 와. 최경란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부처님 오신 날 절에 와 있는 기분이네요. 와.
야, 너무 잘하죠? 와, 대단한데요. 네, 신명. 야, 학교 축제 때, 고등학교 축제 때 그 사물놀이 패들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못지않아요. 너무 잘합니다. 예. 와. 자, 바로 두 번째 참가자 바로 만나볼까요? 네. 네, 동요를 사랑하고 노래하기를 즐기는 어린이입니다. 동요 내 마음이 궁금해라는 곡을 불러준다고 하는데요. 맑고 고운 동심으로 노래하는 서울 동자초등학교 1학년 2반 다니엘라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박수! 이야, 뭐야 뭐야. 오늘 다니엘라가 우리 무진 씨한테만 선물을 주네요. 네. 아, 또 다니랑 제가 같이 방송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 진짜. 아, 네. 동요를 무지막지하게 잘 부릅니다. 진짜. 아. 와, 편지까지 줬어요. 네, 이게 뭐 무슨 아, 제가 숫자 오늘 오는 데뷔 5주년이거든요, 오늘. 아, 그래서 선물한 거야? 네, 그래서 주신 것 같아요. 맞아, 아유, 맞아. 고마워 다니. 아. 마이크 대고 마이크. 고마워요. 축하한대. 5주년 축하한대. 아유, 감사합니다. 애알같이 그냥. 아이고. 자, 그러면 다니엘라의 노래 내 마음이 궁금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야! 5점 5점. 문자를 좀 읽을게요. 지금 게시판이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준영 씨, 와 잘한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예쁘게 키워야지 하셨네요. 우리 곽대희 씨도 인형이 노래를 한다고요? 진짜 인형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야, 아, 여기서 걱정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네, 7271님께서 이무진 씨 가산점 주시는 거 아니죠? 아, 공정합니다. 공정합니다. 네, 아니, 편지나 풍선 영향 없나요? 아, 네. 아, 그럼 안 되죠. 예, 떨지 않고 잘한다고 다들 놀랍다고. 네네. 생방송에 특히 컬투쇼에서 가수분들이 라이브 할 때도 되게 떠시는 가수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너무 잘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구지은 씨, 이거 우리 경서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아, 네, 구지은 씨, 어쩜 이렇게 예쁘고 노래도 잘하는지 저도 얼른 결혼해 예쁜 딸 낳고 싶은데 남자가 없어요. 아셨습니다. 한탄으로 갑자기. 그러니까 금세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아이 잘한다 세 번째 참가자 경서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처럼 운동하기를 좋아하는 남매들입니다. 일명 태권 남매. 야.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열심히 연마해온 태권 체조와 품새, 발차기 솜씨를 뽐내준다고 하네요. 대전 둔천초등학교 6학년 1반 박동근, 4학년 1반 박서정 어린이 멋지게 실력 보여주세요. 오, 멋있어. 준비 자세. 이야, 오, 기합 소리 봐요. 오우! 헛 남매에요. 와, 절도가 장난 아닙니다. 와. 오! 오! 아! 야! 야, 연습 많이 했는데? 오!
좁은 무대에서 아주 와우! 야 뭐야 야 구성이 좋아요. 와 까지. 야. 아 이제 깜짝 놀랐네. 와. 와. 이 남매한테 까불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오, 야. 정말요. 발차기가 예술인데. 얼도가 장난 아니고 동생 여동생이 뭐 덤블링이 막 야. 어 나는 저렇게 초등학교 여학생이 덤블링 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야. 김혜정 씨가 이 절도는 무엇입니까? 야. 여명 씨 문자 우리 저. 네 미래의 국가대표인가요? 네, 방청석에서 텐션도 너무 좋은 태권 남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아~ 방청석에서 텐션 너무 좋았는데 야 너무 잘한다 진짜. 그러니까 아까 저 남매가 사실 방청석에서 너무 열심히 소리를 질러주고 해가지고 제가 또 노력 점수를 또 1점 더 드렸습니다. 아~ 최고 최고. 자, 이 풍물에다가 동요에다가 이번엔 태권도까지 네. 너무나 다양하죠. 예, 어떤 장르가 나올지 또 기대가 되는데 한혜 씨가 또 다음 무대를 소개해 주세요. 아 정말 이번엔 엄청난 장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이라면 이 장르 한 번씩 도전 안 해본 어린이가 없을 텐데요. 아,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우리 개다리 춤의 1인자. 야, 제가 개다리 춤 좀 알거든요. 정말 잘 추게. 아니 정말 잘 추게 생겼습니다. 전국에 개다리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데 정말 많거든요. 이 종목을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그리고 개다리 춤은 이때 가장 잘 춥니다. 원주 평원초등학교 1학년 7반 야. 김예건 어린이 어서오세요. 어떻게 할지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오, 예. 바로 가나요? 갑자기 혓광 올라왔어요. 저 개인기입니다. 개인기 혓바닥 코끝에 닿았어요. 혓바닥으로 꽂히기. 와. 일단 그걸로 맞대기로. 아직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 어이, Let's go. 와, 혀를 코끝에 대면서 개다리 춤을. 야, 머리 스타일은 우리 꽁지 머리. 이 음악 선곡은 어떻게 한 걸까요?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혓바닥이 코에 저렇게 오래 닿을 수 있는 친구는 없어요. 김병지 꽁지 머리를 하고. 야. 잘했어요. 야. 아 저는 야. 축구 유니폼을 입고 왔길래 그러니까. 발재간 같은 거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드리블할 줄 알았는데 와 혀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예건이 학교 가면 장기자랑 정말 많이 나가겠다. 아. 느낌 딱 왔습니다. 인싸 중에 인싸. 박신임 씨가 너무 진지해서 더 귀여웠어요. 진지하게 딱 진지하게 너무 귀여웠어요. 우리 이수임 님도 아
어떡해. 캬! 개다리 춤은 네가 왕이다. 너무 귀여워요. 하고 보내셨습니다. 예. 박신희 님께서 너무 진지해서 더 귀엽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완전 진지하니까. 와. 너무 진지해. 춤 맛이 있어. 이수임 씨가 인정하셨습니다. 개다리 춤은 네가 왕이다라고 인정. 야. 너 왕이야 개다리 춤에. 왕이네. 알았어. 왕. 킹 오브 개다리. 야, 점점 뜨거워지고 이거 정말 장르가 다양합니다. 야. 아이 잘한다 경연 무대 다섯 번째 참가자 무진 씨. 네, 이번엔 구성진 우리 전통 가요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오, 기대가 되네요. 능수능란한 꺾기 실력을 가진 트로트 신동. 네, 아픈 어머니 대신에 동생도 아주 아주 잘 챙긴다는 진짜? 착한 어린이입니다. 아이고. 네, 서울 남부초등학교 5학년 3반 박단하 어린이. 부르실 곡은 진성의 가지마. 박수로 맞아주시죠. 야! 구성지다. 구성저 구성저. 첫 소절을 듣자마자부터 어디 갈라 그런 사람 못 가는 거야 다. 아, 절대 못 가죠. 예. 이 정도면. 우리 경서 씨가 문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7570님 첫 소절 꺾음에서 이미 게임 끝났어. 끝. 잘한다. 가지마.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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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이민영 씨도 안 가. 도저히 못 가겠다. 강영준 씨, 와우, 노래 잘 부르네요. 효심 가득한 친구가 꺾기까지 장착했으니 미래의 송가인이 아닌가요? 야, 노래 부르는 동안 우리 어머님이 계속 눈물 흘리셨어요. 네. 아, 감동 받으세요. 또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면서. 자, 2부 마지막 참가자가 되겠는데 여섯 번째 참가자 어떤 어린인가요? 경서 씨. 네. 아, 네네. 5세대 아이돌을 꿈꾼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차세대 K-POP 댄서. 예요. 울산 명정초등학교 3학년 4반 정주은 어린이의 K-POP 댄스 무대입니다. 오. NCT 드림의 버퍼링, 아이들의 누드, 블랙핑크의 셧다운까지 메들리로 준비가 됐네요. 예. 여러분 즐길 준비됐으면 소리 질러. 예. 야, 대충 봐, 표정.
살아있어요. 표정이 진짜 얼마나 열심히 쳤을까요? 오케이 가자 가자. 예. 오 저 또 있어요. 준이 Let's go. Keep watching me shut it down. 미리 사인 받아놓고 싶네요. 하나 오빠, 아, 한혜 오빠 대신 받아줘요. 어, 0408님 직접 와서 받으세요. 네, 남형준님, 우리 부모님들 상품권 100만 원에 아주 애들을 얼마나 연습을 시키신 겁니까? 어, 그것도 있겠지만 지들이 좋아서 안 하면 이렇게 못하죠. 맞아, 맞아. 네. 아,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2509님 오늘 영재 특집인가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모두 파이팅이에요. 해주셨네요. 아, 진짜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애들 정말 표정이 너무나 밝고. 그러니까 눈빛이 살아있어요, 애들이. 맞아요. 다. 어, 미래는 밝습니다. 네. 김효정 씨 문자도 우리 무진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김효정 님께서 심사는 어떻게 해요? 다 잘해가지고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머리가 지금 뽀샤질 것 같아요, 지금. 네, 심사가 굉장히 고난 그 자체입니다, 지금. 네, 아, 고난 그 자체에서 제가 무진 씨 심사표를 잠깐 봤거든요. 아, 네. 어, 이분 아이스맨이에요. 이분 차가워요. 정확하게 매깁니다. 취향이 정확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입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3, 4부에도 계속 아이 잘한다 이어집니다. 와! 2시 탈출 컬투쇼다! 3부의 문을 엽니다. 어린이날 특집 아이 잘한다 3부의 문이 열렸고요.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정말 빨리 가고 뭐 사실 쉬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뭐 광고 노래 나올 때 쉬는 네. 시간이 없습니다. 아. 온갖 떼창과 여러 가지 목소리도 어우러져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라고 소통하느라고 아, 점심시간에 뭘 먹었는지 메뉴까지 다 알아버렸어요. 네. 한쪽에선 춤을 추고 있고요.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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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개다리 춤춘 친구는요 점심에 버거를 먹었다. 아. 버거. 아이 버거 먹고 잘 쳤어요. 자, 0386님이 어마어마한 문자를 보냈는데 2부 무대를 총정리해서 개인평을 보내주셨어요. 야, 지금 긴 문자 100원을 쓰셨는데 우선 우유 기프트콘 5만원권을 100원 쓰시고 5만원권을 받게 됐고. 아, 대박. 가성비가. 예, 장난 아니죠? 한혜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5만원 드리기 충분합니다. 지금 참가번호 1번부터 계속 다 평을 해주셨는데 참가번호 1번 풍물 형제. 나는 저 나이에 밥그릇 외에 못 쳤는데 무려 꽹가리를 침. 2번 동료 어린이 인형의 목소리에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남. 오. 3번 태권 남매 해병대 출신인 내가 저 둘과 싸우면 질 것 같은. 4번 개다리춤 나는 술을 마셔야 개다리가 가능한데 저 친구는 맹정신임. 5번 트로트 노래방도 아닌데 저 정도 텐션이면 뭐든 다 해낼 것 같은. 오. 6번 케이팝 댄스 지금 수파하고 있는 거 아니죠? 수파. 오.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남은 무대도 기대돼요. 진짜 이분 와 정성이다. 진짜 이, 백수 아니면 이런 건 못하거든요. 일하면서 동시에 이렇게까지 장 네. 장문의 문자를 보낼 수는 없는데 점심 시간도 아닌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얼른 상품 소개하고 우리 계속 무대 이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걸출 어린이날 특집 장기 자랑 아이 잘한다. 이제 일곱 번째 참가자를 만나볼 건데 한혜 씨가 좀 참가글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참가 신청 소개글이 아주 당차가지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대한민국을 빛낼 벨리댄서 최민서를 소개합니다. 오~ 제가 5살부터 벨리댄스를 시작해서 8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춤췄어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빛낼 세계적인 벨리댄서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라고 꿈이 확실한 친구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글이 왔고 오늘 컬투쇼에서 무대를 빛내주겠습니다. 하고 인천 가연초등학교 우리 5학년 9반 최민서 어린이가 벨리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야~ 예~ 와, 와. 자기 국가대표 벨리댄서를 꿈꾸는 최민서 형의 무대 박수로 정해보겠습니다. 예. 오우. ABC, Do Re Mi.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그 눈빛이 싹 변했지. 일단 의상에서 끝났네요. 어쩜이 또 하나니까.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우리 경서씨부터. 네, 윤세희님. 우와, 의상, 포스, 자신감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참가자 어린이네요. 야. 네, 전은재님께서 아이들이 허투루하지를 않네요. 모두 전문가 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형님도 민서가 그냥 꽃이다. 김영민님, 난 진짜 저 나이 때 뭐 했나? 친구들이랑 고무줄 놀이만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진짜. 제가 그냥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갖고 애들이 완성도가 좀 되게 웃기고 막 이런 거 기대했었거든요. 너무 잘하는 진짜. 거야. 진짜 다들 대단하시네요. 아 정말 프로입니다. 프로 다들. 자, 다음 참가자 우리 무진 씨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일단 먼저 지구촌 방방 곳곳 전 세계 수도 이름을 다 외운다는 수도 박사 한별 유치원 희망반 전재이 어린이, 그리고 발음하기도 힘든 공룡 이름을 다 맞힐 수 있다는 공룡 박사 삼성 유치원 희망반 김현우 어린이, 어서 오세요. 우리 박사님들 오셨습니다. 귀여워. 자, 수도 박사님부터 만나볼 텐데 전재희 어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정말 세계 수도 이름을 다 알아요, 전재희 어린이? 네. 진짜로 뭘 얘기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거의 다요. 거의 다. 올머스트. 자, 그러면 나라 이름을 지금 댈 테니까 이 나라 수도가 어딘지 바로 답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네. 바로 안 나오면 제가 이렇게 칠 거고 맞히면 딩동댕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자, 준비됐죠? 삼촌이 물어볼게요.
시작. 총 15개 국을 준비했죠. 15개 국입니다. 시작. 1번 미국. 워싱턴 DC. 일본. 도쿄. 브라질. 브라질리아. 이집트. 카이로. 그리스. 안테네. 네팔. 카트만두. 가나. 아크라. 케냐. 케냐. 나이로비. 와. 나이지리아. 아부자. 아. 캐나다. 오타와. 아. 콜롬비아. 보고타. 프놈펜. 아니 개다리춤 친구가 수도 박사여가지고. 호주. 캔버라. 뉴질랜드. 웰링턴. 우간다. 카퍼랄. 핀란드. 헬싱키. 야. 야! 조금 늦어서 그렇지 뭐 한 두 개 정도 틀렸는데 네, 거의 다 맞춘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15개 중에 13문제를 맞췄고요. 지금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방청국의 우리 개다리춤 친구가. 아니 넌 어떻게 다 알아? 개다리만 추는 줄 알았더니 수도 박사였어요. 수도 박사였어. 아, 야 거의 다 맞췄어 그래도. 네, 자, 거의 다 맞췄습니다. 너 좀만 기다려 개다리. 네. 자 그래도 이번에는 공룡 박사로 갈 텐데 김현우 어린이 준비됐나요? 지금부터 여기 화면에 보이는 공룡 그림을 보고 어떤 그림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죠? 현우 어린이 시작합니다. 현우 어린이 안녕. 시작 준비됐죠? 네 하지 네. 네. 어, 갈게요. 티켓톡스. 그렇지. 두 번째. 트루돈. 트루돈. 다음. 크로버스. 그렇지. 발음을 좀 정확히 해주실래요? 자, 네 번째. 코리토사우루스. 코리토사우루스. 그렇지. 카우디 테니스. 겨, 뭐라고? 카우디 테니스. 마이크를 대고 마이크가 가까이. 카우디 테니스. 카우디 테니스. 이구아노돈. 이구아노돈 맞았어요. 이구아노돈. 오비라테르. 어? 다 비슷한 것 같은 발음이. 오비라노돈. 오케이. 그 다음 에드몬튼이야. 에드몬튼이야. 이거 정확했어. 좋았어 좋았어. 스테고사우스. 스테고사우루스. 살타사우스. 살타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바니옥스. 바니옥스 맞았어요. 바람파사우스. 바람파사우루스. 마만키사우스. 발음이 뭐라고요? 맞긴 맞는데 아 발음 마만 뭐라고요? 마만 마만키사우스. 마만 마만키사우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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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마지막 단센트루루스. 단센트루루스. 뭐라고요? 다시 단센트루루스. 어 맞다 맞다. 단센트루루스 맞았어요. 와 다 맞았어. 아니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룡은 뭐예요?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 제일 사랑하는 공룡. 티라노. 아, 티라노사우. 아이들의 티라노. 국룰이죠. 제왕. 예. 제왕이죠. 와. 야, 근데 지금 고이수님이 다 똑같은 것 같아라고. 사실. 정답을 보고 있으니까 그 발음이 맞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 정답이었고 와 대박입니다. 우리 공룡 박사 그리고 수도 박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귀엽다 귀여워. 우리 아들도 4살 5살 때 공룡이 완전 빠져 있었고 그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고 싶다 그랬었어요. 아, 그때 티라노 되고 싶은 친구들 많죠. 그러니까요. 야, 자 어린이날 특집 아이 잘한다 박사님들까지 만나봤고요. 경서 씨 이번 무대는 어떤 무대가 준비돼 있나요? 네, 대한민국 힙합계에 빈지노가 있다면 대한민국 초등계엔 빈지후가 있습니다. 빈지후. 뛰어난 랩 실력으로 학교에서 버스킹도 나갔었는데. 소개글에 아 참 그리고 저 좀 잘생겼단 소리 많이 듣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써준 자신감 뿜뿜 힙합보이 위례 한빛초등학교 4학년 3반 빈지후 어린이. 들려주실 노래는 어거스트 D BTS 슈가의 해금입니다. 다들 박수. 이제 랩은 한혜씨가 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똑똑히 한번 보겠습니다. 빈지후 렛츠 고. 박수를 정해보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크는 잘 나와요. 지금 잘생겼다 진짜. 오케이. 지효. 오케이.
오케이. Yeah, yeah, yeah. 이 노래는 내가 yeah. 올라가다 지금 yeah. 복잡들 리듬 어쩜 이게 또 다른 내가 이 노래는 내가 올라가다 지금 복잡들 리듬 어쩜 이게 또 다른 내가 이 노래는 내가 올라가다 지금 복잡들 리듬 어쩜 이게 또 다른 내가 해석들의 자유 get sorted out yeah. 표현들의 자유 어쩜 누군가 죽은 사유 있는지 자신의 판단과 추측한 신념들 있는지 자신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동일하다 믿는지 그렇다면 주지 말고 건 사바 건지내고 부터 해봐 적절 취향처 이해들을 못하는 불행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이 노래 보는 것뿐이지 허나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모두 구분하니 yeah, yeah. 이 노래는 내가 올라프트 지금 복잡 들리는 yeah, yeah. 때문에 yeah, yeah. 이 노래는 내가 올라프트 지금 yeah. 복잡 들리는 어쩜 이게 또 다른 내가 yeah. 이 노래는 내가 yeah. 올라프트 지금 yeah. 복잡 들리는 어쩜 이게 또 다른 yeah. 상상자들을 끝이는 상 눈가리고 이제 세상이 닮는 논란들의 판단들을 혼란들을 야기시키고 싶어진 생산들을 과연 우리 음식시키고 싶겠지만 우리 자신에게 가짜분의 노예 처음들의 노예 진공식과 변경 혐오의 노예 유튜브 노예 플렉스의 노예 인식과 담기 미친 애띠의 눈 감는 편에 모든 게 편해 이득에 따라서 변을 갈리는 게 아닌 시기와 짓듯 눈들이 많아 서로가 서로에게 주체는 것도 못해 hey. 청구했어 남의 내려가지 말 우린 자 구분하니 yeah. 어,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사람 올라프트 지금 오케이 복잡 들리네 어, 돌이킬 수 없어 이 노래는 내가 yeah. Yeah. 올라프트 지금 yeah. 복잡 들리네 어쩜 이게 또 다른 hey. 이 노래는 내가 hey. 올라프트 지금 hey. 복잡 들리네 어쩜 이게 또 다른 hey. 이 노래는 내가 hey. 올라프트 지금 hey. 복잡 들리네 이 노래는 내가 올라프트 지금 복잡 들리는 어쩜 이게 또 다른 내가 야 한혜 씨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오사사오님이 안 그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한혜보다 잘한다 오사사오님 따로 한번 봅시다 네, 송진영 씨 얼굴도 BTS급이라고 네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네요 네, 장재현 님께서 아 어린이들 너무 소중해요 힐링된다 랩으로 힐링하는 중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공사구사님께서도 이걸 벌써 한다고 음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오늘자 빌보드 102위 곡이란다 야 그걸 벌써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입니다 박자가 좀 어려운 랩이죠 이 박자 박자도 어렵고 가사가 굉장히 심오한 곡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우가 이해하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했어요 잘했고 아 지우 학교에서 진짜 인기 많겠다 인기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잘생겨갖고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크 에크 대한민국 전통 무술 택견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오 다양하다 진짜 다양해. 다양하다. 지난주에 첫 전국 대회도 출전을 했다는 우리 택견 소녀 거제 국산 초등학교 4학년 4반 이서정 어린이입니다. 박수. 와. 네 택견. 어우 검 검 내려온다. 오케이 예 yeah. 서정 정 내려온다 정이 내려온다 정이 깊은 골로 대한짐생이 내려온다 검은 겨울 숭얼숭 우리는 산뜻 한파리 넘는 우의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깃발 단계 씌어 그 같은 발톱은 못찬 우리 왕모래를 차려 흔치며 조금 흘리고 허리랑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한들 차례 정신 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 엎젖었다 엎내려온다 엎내려온다 돈이 깊은 걸로 엎내려온다 우리 머리를 흔들며 잘했다!
이크. 자, 유승희 씨. 아이고 왔구나. 이크의 그 거제 몽돌 바람의 딸 이서정 파이팅. 아는 오, 저 친구를 아는 분인가 봐요, 유승희 씨가. 그러니까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보네. 아니면은 서정 양이 우리 거제에서 이미 유명 스타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야. 몽돌 바람의 딸. 아니 지금 다 1등인데 어떻게 1등을 가리냐는 문제가 왔어요. 그러게요. 아, 제가 컬투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제가 1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네.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힘들어요. 아이들 점수 매기가 굉장히 힘든데 예, 예, 예. 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아 이거 뭔지 알죠? 아니죠, 뭔지 아니죠 애들? 화이팅 화이팅! 애들아 집중해야 돼. 집중 끌어올려! 아 우리 무진 씨가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셔서 지금. 네, 이게 슬슬 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슬슬. 다음 무대 무진 씨가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줄넘기 되겠습니다. 양천구 협회장 줄넘기 대회에서 왕중 왕전까지 나가서 트로피까지 받았던 줄넘기 실력자 와. 남매. 와, 줄넘기 남매. 와우, 서울 모근초등학교 6학년 2반 김소정 어린이, 1학년 3반 김용호 어린이의 줄넘기 실력 열띤 응원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소정 형 Let's go Let's go Yeah Come on 어 해야지 어 이게 뭐야 퍼포먼스가 있어 어 해야지 두 간다 와 줄넘기 어 가볍다 가벼워 오 줄넘기로 동작을 맞추기 쉽지 않은데 그죠? 안무가 있어. 와 여러분 다 같이 1, 2, 3 Fighting Fighting Give it up now Fighting 우리 Thanks 남매가 와 줄넘기를 그냥 춤 동작을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줄넘기를 그러게요. 하면서 한다는 거 자체가 우리 소정 형우 야 우리 경초 형님께서 줄넘기로 댄스가 되네요. 저도 줄넘기 사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명희 씨 줄넘기 하면 키 큰다는 말 사실인가 봐요. 그렇죠. 누나가 키가 많이 컸어. 네. 동생도 많이 클 것 같아. 네.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우리 4450님 문자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누가 1등 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너희들이 사고 싶은 거 사. 엄마 사는 데 쓰면 샵 1077로 알려줘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압니다. 네. 그렇죠. 어머니들 자 걸쭉 어린이 장기 자랑 아이 자랑다 어느새 3부 마지막 팀이 되겠는데요. 이번엔 단체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귀엽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경서 씨. 네 보기 드문 무려 6남매들이 함께 합창을 해주겠습니다. 첫째 안동 송현초등학교 5학년 2반 김재현 어린이, 둘째 4학년 3반 김수연 어린이, 셋째 2학년 4반 김지연 어린이, 야. 넷째 1학년 4반 김서연 어린이, 대박. 그리고 다섯째는 송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난초반 김도현 어린이고요. 막내 자이 센트럴 어린이집 달림반 김시현 어린이까지 12살부터 4살까지 여섯 남매들이 입을 모아 불러줍니다. 동요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박수로 맞아주시죠. 야! 아 너무 귀여워. 박수! 왜 맨발이죠? 즐거운
어떡해요. 너무 귀여워요. 아, 우리 김미선님이 막내 살인 미소 때문에 미치겠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귀여운 꽃장. 아, 진짜로. 미치겠다. 4살까지. 와. 진짜 4살짜리 저 막내가 네. 중간에 잠깐은 정신을 놓을만한데 또 다시 마이크를 잡고 또 노래를 부르고. 저 집중력이 4살에 나올 수 있는 집중력은 아니거든요. 야, 우리 안유선 님도 막둥이 마이크가 얼굴보다 커서 들어주고 싶다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 친구들의 무대 너무 좋았지만 이 아이들을 다 낳은 어머니가 와.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다 매달려 있어요 지금 엄마한테. 그러니까. 우리 경서 씨는 어떠셨나요?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야.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 점수에 애국 점수로 플러스 1 드렸습니다. 무진 씨는 어땠어요? 아,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약간 되게 순풍순풍 나으신 어머니가 되게 존경스러워지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예. 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든든하시겠다. 아, 진짜 행복하시겠다. 저희 4부로 이어집니다. 아, 멋있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여기야말로 흥분의 도가니탕입니다 지금. 네, 우리 예건 친구 여둘성에 맞춰서 개다리를 추기 시작했어요. 네. 걸투쇼 어린이날 특집 어린이 장기자랑 아이 자랐나 4부에 불려옵니다. 자, 0775님 문자 소개해 주세요. 네, 10개월 아기 육아 중이라 볼 수가 없지만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애들아, 이모한테 좋은 추억 전해줘서 고마워. 이모한테는 모두 다 1등이야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분께도 5만 원권 우유 기프트권을 쏩니다. 예. 네, 9931님께서 같이 보라보고 있는 우리 아들 이정이 자기는 왜 저기 안 나갔냐면 울고 있어요. 우유 좀 주세요 하십니다. 아, 네, 이정이 우유 울지 말고 씩씩하게 잘 크도록 우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유 가요. 예. 이정아 울지 마. 다신 이정이 그래 다신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못 참고. 자, 우리 우유 맛있다 우리 우유 자조금 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컬투쇼 어린이날 특집 아이 잘한다 계속해서. 14번째 참가자를 만나봅니다. 네, 이 친구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예요? 싸이입니다. 와, 포스가 느껴집니다. 겨우 말문이 트였을 때부터 싸이 노래만 듣고 싸이 노래만 부르고 싸이 춤만 춰온 싸생싸사. 싸이에 살고 싸이에 죽는다. 여울유치원 샘물 2반 5살 리틀 싸이 황재윤 어린이의 무대입니다. 소리 질러. 왜 싸이 왜 싸이. J.U. Let's go! 오. 오. 뮤직비디오를 흉내낸 것 같은데. 20! 22 Psy coming back. 일어나! Long time no see, huh? 대박! 우리 가난이지, huh? 우리 다시 웃고 읽어 찍어 막고 Let's get let's go! Pandemic's over, 그래 기분이 오자 다시 기분이 오자 Can you feel it? Whoa, yeah. Whoa, whoa.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hoa, yeah. 준비하시고 쏘세요. That I like that. 기분 좋아, baby. 흔들어 자, 위 아래로. One, two, three, to the four. It's like that.
그대로. 야. 지금 0606님께서 아니 저 싱크로율은 안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은정 씨 크크크크크크크 보스 봐. 와, 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경서 씨가 안현주 씨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싸이도 못한 빌보드 1위 베이비 싸이가 하겠네요. 멋지다. 야, 강효섭님께서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아, 뭐가 돼도 될 아이입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5살인데 저 무대에서 혼자 딱 서갖고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포인트 한번 다 살려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와, 대단합니다. 아, 정말 다양하다. 네. 고맙다 얘네들 오늘 여기에 무대를 준비해줘서 진짜. 네. 아,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볼까요? 네, 네. 리틀 싸이를 만나보셨으니 이번엔 리틀 이은결 어린이를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아, 진짜. 카드 마술의 매력에 푹 빠진 어린이, 언젠가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하는 게 꿈이라는 어린이 카드 마술사 오산 원당 초등학교 6학년 2반 유가온 어린이, 어서 오세요. 예. 자, 지금 약간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혜 씨가 마술 도우미로 활약해 주시죠. 어, 저 리허설이 없었는데 제가 마술 도우미로 바로 가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야, 자, 한혜 씨가 옆으로 좀 가옵니다. 도우미가 좀 필요한 나머지. 네, 제가 뭐 도와는 드리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죠, 우리 카드를 어린... 뽑아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뽑아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제가 네. 카드를 뽑겠습니다. 어, 제가 그냥 바로 뽑으면 되나요? 네, 뽑으면 됩니다. 아, 카드를 하나 뽑으라는군요. 진짜 저 아무거나 뽑습니다. 요거 본인이 빌고 계신 건지. 요거 아니지롱, 요거 아니지롱, 요거 아니지롱, 열받지롱. 요, 요거 분명 제가 도와달라고 요, 말을 했는데 말이죠. 요거 볼 거지롱. 도움을 전혀 안 주시네. 이 뭐야 이거? 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한테 어떤 걸 뽑았는지 저 친구는 안 볼 때. 절대 절대. 아, 온 친구 안 볼 때 보이세요. 아,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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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열받지롱. 자,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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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놔두시면 됩니다. 안 보이게. 아. 네, 중간에 섞였어요. 한혜 씨가 뽑은 카드가. 오. 네. 오, 섞습니다. 오. 섞습니다. 오, 잘 섞어요. 네. 오. 한혜 씨가 뭘 뽑았는지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불가능한 얘긴데요. 이걸 이렇게 하면서 딱 잡을 겁니다. 네. 아, 이 카드를 떨어뜨리면서 잡는 게 제가 뽑은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어? 아, 놓쳤어요. 어, 놓쳤어, 놓쳤어. 괜찮아요, 우리 못 본 걸로 합시다. 그래, 다시 그래. 한번 떨어뜨려 주실래요? 도르마무, 도르마무. 어? 놓쳤습니다.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하나 잡았습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한 거지? 이야, 하트 J, 하트 J. 세상에. 어, 또 다른 마술 있나요? 네.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하나 또 뽑으래요. 이거 말고 이거 뽑을 거지 이런. 이거 뽑을 거지 이런. 아, 신기하다. 어? 또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안 되지 이런. 오케이. 얘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죠? 네, 네, 네. 여기 놔두세요. 네, 중간에 놔둘게요. 자, 이번에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맞출게요. 어, 겹쳤어, 겹쳤어. 네. 손을 이렇게 해주세요. 손을 이렇게 두라고요? 네. 오. 네. 한혜 씨의 손가락으로 지금 카드들을 짚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네. 하나를 찝나요? 하나를 찝나요? 오! 고른 게 맞나요? 다이아몬드 제이를 골랐습니다. 오! 어, 이거 어떻게 잘하네. 중간에 뒀는데 분명히 잘하네요. 어떻게 한 거지? 잘하네요. 어, 다른 카드가 또 나왔습니다. 다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요? 네. 하나 더 고릅니다. 요거 뽑겠습니다. 연습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네. 아, 오늘 나도 좀 신기하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어허. 나도 좀 신기하죠? 네네네. 아, 나 내가 좀 신기하네. 뭐야? 뭐. 당신이 더 신기한 거 같아. 그러니까. 진짜 마술사 같아. 여기 놔두세요. 어, 중간에 뒀습니다. 손을 이렇게 해주세요. 아, 손을 제가 오므리면 되나요? 네. 자, 이렇게 모아 손을 한혜 씨가 덮었어요. 두 손으로 네, 카드를 가리고 있죠. 필요하고요? 네. 이제 그럼 카드가 핫. 어? 하나가 빨간색. 오. 하나가 아까... 색깔이 바뀌었어요. 아, 그 색깔이 아니었는데? 어? 어허허. 아. 이러고 있어. 웃고 있어. 이제 바로. 과연?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여기다 놔두고요.
클로 뭐야? 클로바 제이예요? 어, 클로바 제이였어요. 클로바 제이. 와. 또 다시. 또 다시. 아, 멈추고 싶을 때 멈춰 주시면. 멈추고 싶을 때요? 저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뒤로 돌려 주세요. 카메라 보이게 해 주세요. 카메라 보이게. 끝났는데. 멈추고 싶을 때? 스탑. 여기. 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면 되나요?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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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 네, 또 여기 네, 위에 다시 얹고요. 카드를 계속 이어줍니다. 또 이렇게. 아, 또 이렇게 오두막을 네, 감싸주고 두 손으로 카드를 감싸주고 이제 또 펼쳐주시면 됩니다. 하이. 어, 색이 안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아, 이제는 뭐, 굳이 역을 바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 네, 알겠습니다. 역을 바꾸면 됩니다. 어, 그래요. 그걸 어? 빨간 걸 바꾸면 이걸로? 어, 고기가 바뀌었다고? 어? 우와! 바뀌었어. 야, 어떻게 대박이다. 아니, 앞에 따로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그걸 바뀌지? 아니, 어, 소름 돋네. 어, 마술 끝났나요? 예. 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유가온 친구의 마술이었습니다. 카드 마술. 아, 대기해 주세요. 자, 수고했어요. 멘트도 완전 장난 없어요. 당연하지. 이걸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걸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네. 와, 아, 저 옆에서 봤는데 전혀 짠 게 아니고 지금. 어. 와, 진짜 저, 마술사입니다 지금. 저는 처음 세 번 동안 그냥 제이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저도요. 저 사실 다 제이가 아닌가. 아, 그러니까. 아, 신기하다. 야, 되게 낯가리면서 김영민 씨가 쑥스러워하면서 할 거 다 하는 마술사예요. 우리 전미애 님도 뭐야 안경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안경 벗고 다시 해봐요. 네, 5164 님께서 미래의 마술사 친구 이은결이 울고 가겠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허재훈 씨는 한 해는 뭔 죄다 제이만 뽑아. 아, 뭐 저도 마술사입니다. 아. 제이 마술사. 네. 자, 이제 마술까지 봤고요. 정말 다양하죠. 이제 한 친구만 남아 있습니다. 네. 아, 마지막 참가자 경서 씨. 네, 우리의 소리로 멋진 피날레를 장식할 판소리 꿈나무입니다. 전주 대사습 초등부 저학년 판소리 대회 4등 참방상 수상의 경력도 갖고 있는 꼬마 명창 광주 만호초등학교 2학년 6반 정예서 어린이의 무대입니다. 판소리 춘향가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 정예서 렛츠고. 판소리까지. Yes, sir. 정예 sir. 그때요 도련님, 광활루 위에 올라서서 두루두루 거닐 적에 백백홍 홍남만주 백백홍 홍남만주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해도가 고 달도 같은 어이없은 미인이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함께 그네를 뜰 양으로 똥님을 당도하여 장장 채승 그네줄 휘인으로 진평 또가지 휘휘칭칭 그네 메고 솜성옥수를 폰뜻 틀어 양 그네 줄을 갈라지고 선뜻 올라 발굴을 째 한 번에 툭 고른 네 앞이 본뜻 높았고 또 한 번 툭 고른 네 뒤가 점점 멀었다 난 만도와 높은 가지 소소리쳐 툭툭 잔에 준풍지화 나공설이요 행화습은아 농무라 그대로 올라가면 소황보를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유지황보를 만나볼 듯 예쁜 것은 비단이라 찬노래게 알 수 없고 구강 그 자취 사람을 사람이나 분명한 소녀라 공을 타고 올라가 질루은 농옥인가 구름 타고 내려와 양대무사
날 훨씬 멀고 어찌 보면 못 가까워 들어갔다 나오는 양은 연축 비화 낭부연 도련님 심사가 산란하여 잘한다 잘한다 얼쑤 뭉클해요. 네, 우리 예서 지금 아홉 살입니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어린이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찐인 거죠, 저 마음. 네, 우리 송진영 씨도 헐 진짜가 나타났다 하는 반응 보여주셨고요. 와. 배민철 님도 저 고사리 같은 손 올리는 거 보소 하고 보내주셨고 예진 님 뭐야 초대 가수인 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초대 가수 느낌 있었어요. 네. 예, 김영민 씨가 하셨고요. 뭐, 판소리 형제는 진짜 귀한 존재죠. 잘 커서 와. 좋은 전통 음악인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팀의 모든 참가자들을 만나봤는데 우리 이제 다 끝났어요.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수고했어요. 다들 야 환호와 괴성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머리가 지금 막 너무 찌글찌글 아파요. 네네. 네, 과연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네. 아, 중요하지요. 네, 미안합니다. 결과는 중요하죠. 100만 원인데요 네. 자 심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동안에 우리 경서 씨가 라이브를 한 곡 더 해주신다니. 오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네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4월 30일에 발매한 신곡 아 봄이야. 신곡? 네 제목 봄이야 들려드리려고 봄이야. 합니다. 예 그럼 무대로 모실까요? 맞아요 봄이죠. 봄이야 지금 이 봄이야. 계절에 딱 맞는 노래. 그러니까 경서의 신곡입니다. 봄이야 들으면서 저희는 심사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네요. 박수 주세요. 스프링 이렇게 새로운 기분으로 반겨주는 바람 이 포근한 봄에 너를 만나 다행이야 나만 빼고 좋아했던 이 봄엔 일이야 살다가 보니 나도 봄이 좋아지게 될 줄이야 봄이야 별거 아닌 일들에도 설레이는 봄 너와 나 둘이 시작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또 너만 보게 돼 네 두 눈에 봄의 살보다 빛이 나 달콤한 이 느낌 나도 모르게 떨려와 분홍 색깔의 벚꽃잎이 빛처럼 내린 순간 봄이야 별거 아닌 일들에도 시작하기 좋은 봄이야 거리에 날리는 꽃잎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근처에 내는 눈은 너무 보여 사랑일까봐 생각해본 그땐 이 봄이야 아름다운 이 계절은 빠진 건 착각일까 왜 그럴까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고픈 걸까 준 선물인 걸까 믿기지 않지만 믿어보려 해 후회는 아닐 거야 묘하게 모든 게 다 예쁘게 보이는 봄이야 사르르 내리는 봄비마저도 포근해 거리에 날리는 꽃잎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근처에 내 눈에는 너무 보여
야, 숨가쁘게 달려온 두 시간 이제 벌써 마무리질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컬투쇼 어린이날 특집 아이 잘한다 이제 대상 발표만을 좀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양원영 씨께서 컬투쇼 어? 1,600만 원 써라 다들 1등이야 이거. 야. 마음은 그렇습니다. 진짜 저희 네. 마음은 다 그렇고요. 네. 예. 제작진들이 갑자기 손사래를 치면서 한 팀을 빨리 발표하라고. 예. 600이면 저희가 그래도 한 팀을 정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예. 그렇죠, 어렵게. 자, 트레몰로 주시죠. 제 1회 컬투쇼 어린이날 특집 어린이 장기자랑 경연대회 아이 잘한다 100만원의 상금을 받아가실 대망의 1위는 바로 이분이군요. 바로 이분이군요. 참가번호 몇 번? 16번 판소리 춘향가를 보여준 정혜선이. 예서 어린이 우리 무진 씨하고 경서 씨가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제작한 상패. 자, 예서 어린이. 우리 예서 어린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 상장 판매라고 옷이 똑같네. 야. 아, 세상에 대상 운명이었다 오늘. 그러니까요. 야. 자, 상장도 함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어린이는 뛰어난 판소리 실력으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우리의 소리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선 뒤에 이를 칭찬하며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SBS 2시 탈출 컬투쇼 대신 드립니다. 야, 축하해요. 우리 예서 양 기분이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아, 귀여워 어떡해.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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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유, 예서. 예서 이 기쁨을 예서 누구랑 나누고 싶어요, 우리 예서? 엄마, 아빠랑 나누고 싶어요. 엄마, 아빠랑 나누고 싶대요. 저렇게 한복을 입고 울고 있으니까. 그래요, 예서 잘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아이고. 예서야, 저거 엄마 뭐가 들고 있어 아빠가. 예서가 하고 싶은 말. 엄마, 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갖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소리 박지훈 선생님 존경합니다. 엄마, 아빠, 예준아. 모두 사랑해요. 아유. 혹시나 해서 소감을 준비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중간에 선생님 좋으시겠다. 존경합니다까지. 자, 고마워요, 예서야. 사실 뭐 우리 마음속의 대상은 오늘 상가 16팀 모두가 대상이고요. 네. 16팀 어린이들 모두에게 상장하고요. 특별 부상. 또 상품권도 10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좀 많이 준비해서 랄라 인형까지 우리 랄라 고릴라 있죠? 랄라 인형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랄라 인형 진짜 인기 많은데. 그러니까 오늘 한혜 씨도 고생하셨고 무진 씨, 경서 씨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네네. 내일 어린이날을 위해서 이벤트로 마련한 우리 아이 잘한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어린이들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날 맞이해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어린이들 사실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내일 하루만큼은 즐겁고 행복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여기서까지 갑자기 아니 그거 내일은 내일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일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일 비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히트곡은 히트곡이래 축하곡은요. 예, 시작을 열었으니까 끝도 이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면서 이무진의 신호등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두 분 노래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부르면서 이제야 질정했지만 가려한 날마다 손에 넌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자, 우리 경서 씨 그리고 이무진 씨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친구가 생각나네. 너무 감사해요. 예. 이미 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거슬려 도망가.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어린이들이 있으면 아니, 들은 바가 없는데 지금 알아주세요. 우리 우진씨가 한 시간 안에 두 번 라이브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어린이 만세! 우리 어린이들 무대로 나올까요? 어린이들 무대로 나올까요? 문제가 아냐. 뭐야? 제가 그렇게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 너로이 내 머리 쪽에 좀 여러번 내가 빠지지요 내 머리도 모르겠어 저 남빛 샛노래 보자. 에러 에러 에러.